이 앨범인 자체가 여태까지 저희의 활동들을 쭉 반추하는 앨범이잖아요. 그쵸.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 이제 학교 3부작부터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한번 기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혹시 데뷔할 때쯤에 이제 뭔가 좀 떠오르는 혹시 추억들 있으세요? 데뷔 시절이라. 저희 아까 뭐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그 저희 빈집 들어가서 짜장면 빈집인지 모르고 옛날 우리 전세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. 옛날 전세. 저희 숙소였는데.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남아있는 빈집이라고 이야기하시죠.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빈집. 그러니까 빈집이라 그러면 나홀로 집에도 아니고. 그러니까 무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이제 우리의 예전 숙소.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그 길목을 갔었어요. 전 사실 1년에 한 번씩 가요. 난 자주 가고. 근데 아직까지 뭐 막 뭐 많이 안 바뀌었어요.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정국이 그 졸업할 때 저희가 다 같이 가가지고 정국이한테 짜장면 얻어먹었는데 정국이 고등학교 졸업식은 다 갔고, 그 데뷔 이후라서 남준이 형 입학식 내가 갔었는데 네. 짜장면 나도 남준이 나 윤기 형 졸업식 간 것 같은데 나 졸업식 왔어. 나 남준이 수능 때 내가 도시락 싸줬었어. 우리 다 같이 맞아 간 없는 걸로다가 내가 도시락 싸줬었어. 아 윤기 형도 싸줬는데 나 했어. 네. 자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또 15-16년쯤으로 이제 넘어가면 또 이제 화행연하잖아요. 그렇죠. 혹시 뭔가 이제 좀 그 순간에 기억나는 것들이 한마디 있으신지. 저는 그거 생각나요. 저희 런 뮤직비디오 때 진짜 하염없이 달리기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. 그러니까 한강에서 뛰던 거 생각나요? 한 24시간 중에 한 15시간 뛰었던 것 같아요. 아 뭐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오늘 한 날 잡고 해야 돼요. 오케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시죠.